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이다이의 실험 영상입니다. 예, 이번에 할 실험은요, 제가 직접 얼굴이 나오진 않지만 저의 국어 실력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사자성어, 맞춤법, 순우리말, 속담, 외래어가 있어요. 일단 사자성어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나 속은 곱고 구슬. 이거는 외유인의 강이죠. 다음, 자, 일사천리. 어허. 아하, 예, 일사천리. 일치월장. 네, 나날이 나날이 자라거나 발전한 이란 뜻이죠. 이거는 좀 어렵네요. 남에게 입은 피해 은혜가 뼈에 새긴 만큼 커서 잊지 아니함. 백골남행인가? 아이코 각골낭망이네요. 있는 듯 없는 듯 후지부지함. 유야무야.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 인생사. 배용지마. 아니네. 아, 잠깐만. 하연할 때 어려움이 닥칠 것을 대비하여야 함. 닥칠 것을 대비한다. 경무. 아, 아니잖아. 에잇.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 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 연못 구워. 공으로 뭐 그걸 잡는다는 건가? 아, 연못 구워 맞았네. 오견탕론의 뜻. 예, 시키는 듯은 견해야 탁월한 이론이죠. 다음, 죽은 뒤에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예, 결처본이죠. 예, 당신의 우리말 점수는 70점이다. 국어 선생님으로 활동을 추천드리겠는데요. 예. 예, 이렇게 사자성어 쪽은 제가 예, 70점. 예, 국어 선생님으로 활동하셔도 될 만큼, 예, 부질이 없다. 예, 그럼 다음 맞춤법. 맞춤법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죠. 제 맞춤법. 모래와 모래 어떤 것이 맞는 말? 아, 이거는 진짜 모래지 그냥. 이게 얼마나 쉬운데. 날씨가 개다와 개이다. 개다죠. 널판지와 널판지. 널판지죠. 예, 어떤 것이 맞는 말? 예, 주구장창이 아니네요. 빈털터리와 빈털터리. 뭐야, 뭔 소리야. 아, 빈털터리죠. 예, 어떤 것이 틀린 말? 손봐, 까매졌네. 손봐, 까매졌네. 손봐, 까매졌네. 예, 여기서 이거는 까매졌. 아니잖아. 알쑥달쑥 우리 말. 어떤 것이 맞는 말?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 아, 이거는 좀 어렵네요. 저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3번이었구나. 예, 이용률과 이용률 어떤 것이 맞는 말? 1번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다. 2번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다. 이용률이 높죠. 좋은 데가, 좋은 데가 어떤 것이 맞는 말? 놀기 좋은 데가 있니? 놀기 좋은 데가 있니? 2번이죠. 예, 살다시피와 사다시피 어떤 것이 맞는 말? 예, 이거는 이거 이 표현을 잘 쓰지 않다 보니까는 뭐 살다시피 한번 가보죠. 예, 살다시피 맞네요. 예, 맞춤법도 이로써 예, 70점의 국어 선생님으로 활동하셔도 되겠는데요. 예, 이로써 예, 다음 항목에 순우리말.
눈물의 말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아름다운 우리말 남다를 재능을 지닌 사람. 예, 1번 두루주머니, 2번 슬기주머니, 3번 토리주머니. 글쎄요, 남다른 재능이라. 남다른 재능, 슬기주머니 해볼까요? 맞네요. 아름다운 누리만 화력이 세고 약한 정도. 불기 불땀 불발. 아, 2번 아니네요. 3번이네요. 음흉하고 킴술궂게 욕심을 부리는 짓. 예, 1번 몽짜, 2번 몽치, 3번 몽두, 4번 몽이. 욕심을 부린다. 몽짜 한번. 예, 몽짜가 맞네요. 예, 괴짜 할 때 그 몽짜, 괴짜 할 때 짜가 몽짜의 짜인가 보네요, 아마. 예, 아름다운 의미는 큰 나무의 밑동. 1번 간치, 2번 소치, 3번 몽치, 4번 둥치. 둥치 맞네요. 예,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1번 구름길, 2번 고사길, 3번 오솔길. 고솔길은 좀 오르막길 그런 거였으니까 저는 고사길 한번. 고사길 맞네요. 아무 도구도 가지지 아니하고 맨손뿐인 것. 예, 맨하니 제철에 맞춰 뒤져 맞지 아니하다. 재겹다가 아니네요. 철겹다. 없이 험한 비탈. 돌비알, 된비알, 엇비탈, 홋비탈. 없이 험하다, 엇비탈. 아니네요, 된비알이네요. 식구가 없어 홀가분한 사람. 단출내기. 잠이 오지 않으려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칫거리다. 애쓰거리다가 아니네요, 공식거리다. 예, 당신의 우리말 순우리말 점수는 60점이다 조금 더 노력하면 선비 실력이 되겠어요. 순우리말은 제가 좀 살짝 딸리네요. 예, 다음 테스트 속담.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나왔네요. 예, 족제비는 뭐뭐 보고 잡는다. 1번 눈, 2번 귀, 3번 머리, 4번 꼬리. 저는 예, 되게 잡을 때 꼬리를 잡는다 했으니까 꼬리. 예, 꼬리 맞네요. 예, 1번 비오는 날 뭐뭐 찾듯. 1번 우산, 2번 나막신, 3번 부침개, 4번 모자. 나막신. 예, 나막신 맞네요. 예, 알뜻말뜻 속담 제 3번 문제. 예, 번개가 잦으면 뭐뭐를 한다. 1번 청둥, 2번 장마, 3번 폭발, 4번 감전. 속담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런 거니까 감전이란 말은 예전에 없던, 예, 예전에 잘 쓰지 않던 말이고요. 천둥. 예, 천둥이 맞네요. 알뜻말뜻 우리 속담. 예, 범아가리에 뭐뭐 넣은 셈. 1번 불고기, 2번 불고기, 3번 강고기, 4번 양고기. 되게 여기서 날고기 생각하시지만 저는 강고기로 가겠습니다. 아니네요, 날고기네요. 에라이. 알뜻말뜻 우리 속담 제 5번 문제. 예, 장군은 하나인데 뭐뭐는 열둘이라. 예, 장군. 장군은 뭐 장이 그런 건가요? 예, 개구쟁이, 풍각쟁이, 고집쟁이. 풍각쟁이네요. 뭐뭐는 더워야 하고 뭐뭐는 추워야 온다. 아, 이거는 꽤 어렵네요. 여름비 봄비냐, 여름비 가을비냐, 여름비 겨울비냐. 겨울이라 춥다는 거는 되게 뻔한 생각이니까 저는 가을비 한번. 예, 정답으로. 예, 맞네요. 아, 뭐야? 뭐야, 나 이거 왜 이래? 예, 알든 말고 어두운 밤에 뭐 내미는 격.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두운 밤에 돈, 손, 칼, 혀, 손, 손. 예, 손 맞네요. 예, 알든 말든 우리 속담. 예,
다음 문제. 눈은 있어도 뭐뭐이 없다. 자, 의지는 아닙니다. 뭐뭐는 있어도 의지가 없다라고 해야지, 의지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의지는 절대 아닙니다. 예, 눈은 있어도 뭐뭐가 없다. 망울, 중심, 눈썹. 이게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눈썹 아니네요. 망울이네요. 에이, 말 안하면 뭐뭐도 모른다. 친구, 귀신, 누이, 하늘. 귀신도 모른다. 당신의 속담 점수는 60점. 예, 조금 더 노력하면 선비 실력이 되겠네요. 예, 마지막 다음 외래어 문제입니다. 예, 올바른 외래어 표기. 라이선스, 라이센스, 라이선스. 라이선스가 맞는 말이죠. 예, 올바른 외래어 표기. 냅킨, 냅킨, 냅킨이죠. 예, 다이내믹. 원래 여기서 A 부분은 에로, 에로 그렇게 발음이 되긴 해. 그 발음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애플이 아플이 아니라 왜 애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음 문제.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예, 커피. 아, 잠깐만. 커피숍. 언터.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네요. 산타클로스. 에이,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못 찾다니. 올바른 외래어 표기 카페트, 카펫, 카펫.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스탠다드, 스탠더드. 예, 스탠더드.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배지, 배지, 배지는 배지가 아니네. 배지네요. 에이, 올바른 매니큐어 표기는 에, 매니큐어, 매니큐어, 매니큐어죠. 보시죠. 아, 보이시죠? A, A는 에, 웬만하면은 에, 아, I 발음으로 나옵니다. 에, 올바른 매니큐어 표기는 예, 레퍼토리. 예, 당신의 외래어 점수는 80점입니다. 국어 선생님으로 활동하셔도 되겠는데요. 예, 예, 이로써 모든 예, 국어 퀴즈가 끝났습니다. 총 다섯 가지 보고 70, 70, 60, 60, 80. 예, 그 예, 꽤 높은 점수네요. 예, 예,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시고 예, 자신의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 국어 퀴즈는요, 예, 네이버 검색창에 한글날이라고 치면은 오른쪽 상단에 국어 퀴즈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예, 자신들의 국어 실력을 예, 해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이거 좀 모자란다 싶으시면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예,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레아리데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